웰컴 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5차 대회 준결승전, 미리 보는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민혜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매치업, 백창용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LPBA 준결승, 이제 결승전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 결승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상대에게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는 뭐 지금 LPBA 무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뭐 최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정말 당구 팬들에게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LPBA 상금 순위 이미래, 김예은, 김세연, 임정숙, 김가영 순인데요. 지금 1위에 올라 있는 이미래 선수 그리고 4위에 김가영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게 사실 이 두 선수가 최근 세계 대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앞섰던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이미래 선수가 모두 다 이겼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미래 선수가 김가영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사실 자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5차 대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김가영 선수의 흐름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웰뱅 탑 랭킹에도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김가영 선수가 8강전에서 기록을 한 1.375라는 에버리지로 지금 가장 높은데 지금 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탑 에버리지 순위는 이제 서바이벌 경기에서 많이들 기록을 하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섰던 김상아 선수와의 8강전 경기에서 또 이 탑 에버리지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더욱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죠. 이번 준결승 경기 이미래 선수와의 경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사실 이미래 선수가 지금 이 준결승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이 올라오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번 대회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보여줬던 이미래 선수예요. 예. 자, 다시 맞붙는 LPBA 최강자의 빅매치입니다. 당구 여제라고 불리고 있는 김가영 선수, 또 당구 천재라 불리는 이미래 선수의 맞대결인데 아, 참 이 현재 5차전에서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김가영 선수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네, 뭐 두 선수는 뭐 어느 선수가 이겨도 사실은 크게 뭐 지장이 없는데 지금 김가영 선수가 우선 최근에는 많은 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 이 준결승전은 김가영 선수에게 정말 서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뭐 지난 4차 대회였죠. 크라운 에테 네, 8강전에서 네. 뭐 이렇게 맞붙었는데 그 당시에 뭐 2대1이라는 스코어로 우선은 이미래 선수가 이겼고 그 전에 있었던 3차 대회에서는 또 결승전이었죠. 결승전에서 김가영 선수가 또 이미래 선수에게 3대0이라는 완패를 또 한번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64강에서는 하이런 6점과 함께 0점대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슬지 선수와의 16강전 그리고 앞섰던 8강 김상하 선수와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상하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기록한 지금 에버리지가 탑 랭킹 에버리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쾌조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 이번에야말로 뭐 이미래 선수를 이기기에 절호의 찬스인데 또 뭐 이미래 선수도 만만치가 않죠. 예. 64강 0.727, 32강 0.958의 에버리지를 기록한 이미래 선수인데요. 현재 LPBA 랭킹 1위에 올라 있고 하지만 지금 16강전과 8강전 정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의 평균 에버리지보다는 지금 못 미치는 그렇죠. 떨어진 에버리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래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어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 김가영 선수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섰던 8강전 아마 최강인 또 김민아 선수와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2세트 경기를 되짚어보면 22이닝 승부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선수들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나오지 않아야 될 예. 그런 경기였는데 뭐 그래도 이미래 선수가 우선은 잘 이겨내고 우선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통산 4승을 이번 대회에서 차지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 가장 강력한 상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정말 이 LPBA 무대가 계속 진행이 되는 한은 뭐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자주 나올 거예요. 예.
랭킹도 상당히 접전인데요. 오. 네, 김가영 선수의 하얀 공이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초구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랭킹에서부터 뭐 정말 아주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네요. 벌써부터 뭐 김가영 선수의 표정이 뭐 거의 뭐 하나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 네. 드는 것 같고요. 뭐 그만큼 받고 얘기하면 이민혜 선수를 만나서 최근에 계속해서 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서륙하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고 이번 4강전이야말로 김가영 선수가 뭐 벼르고 벼르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체 없이 뽑았습니다. 흰공 2번. 흰색공 2번. 노란공 6번. 노란색공 6번. 빨간공 7번. 빨간색공 7번을 뽑았습니다. 우선은 두 공이 다 보이는 그런 배치가 나왔네요. 그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배치이기 때문에 자, 뭐 초구 공략 아주 쉽진 않지만 우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준결승 3세트 승부 그 첫 번째 세트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노란공 6번 네. 배치이고 빨간공은 7번이죠. 지금 빨간공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공략을 하는 배치인데 뭐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치예요. 비교적 공략하기 쉬운 배치에서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 1세트 김가영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김가영의 첫 번째 이닝 네. 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뒤쪽 5 쿠션도 있지만 직접 공략을 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예. 또 사실 또 이 LPBA 같은 경우에는 세트제가 11점 또 승부기 때문에 그렇죠. 컨디션 좋을 때는 정말 빨리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뭐 에버리지 1점대 이상으로 경기가 마무리됐던 모습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 김가영 선수의 지금 이 초구 공략 아주 좋았어요. 얇게 끌어줬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가 조금은 뭐 실수 아닌 실수죠. 키스의 위험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예. 일목적구의 두께를 너무 얇은 두께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말았죠. 이어서 이미래 원뱅크 넣어치기 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 네. 지금 뭐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진행을 참 잘 시켰습니다. 이미래 4강 오는 길이 순탄치가 않았는데 일단 시작부터 뱅크샷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대가 또 김가영이라는 정말 아주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메레 선수도 좀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키스 잘 빠졌어요. 네. 오. 연속 득점 점수 3-1 특히 이메레 선수가 김가영 선수의 경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예. 최고의 기량을 사실은 보여주는 두 선수인데 자,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다시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시죠. 뱅크샷. 이번엔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거 들어갔더라면 이미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특히 이미래 선수가 지금 같은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한 뱅크샷에서 상당히 높은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예. 지금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 우선은 괜찮은 뒤돌리기 배치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렇죠. 네. 1점. 확실히 김가영 선수는 이 포켓볼 출신 선수답게 두께 조절 면에서는 정말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 같아요. 초반에는 김가영 선수도 상당히 뭐 너무 두께에만 의존한 공격을 많이 보여줬는데 예. 지금은 뭐 스트로크 사용도 아주 제대로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지금 이 경기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지금 뭐 3쿠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공격도 아주 잘해줍니다. 지금 빨간 공 선택인데요. 뒤돌리기. 네. 상당히 큰 각도였죠. 너무 끌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뭐 스트로크 전달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밀림이 확실하게 제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길게 빠지고 말았죠. 한 점 앞서고 있는 이미래 두 번째 이닝 뛰어치기로 보여지는데요. 네. 더블을 시도했는데 득점이 되네요. 네. 이미래 좋은데요. 네. 앞섰던 16강, 8강의 모습이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뭐 김가영 선수라는 또 상대 선수가 어느 정도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뭐 이미래 선수의 지금 초반 득점 상당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횡단으로 자 각도가 내려갔나요? 닿질 않아요. 네, 좀 더 크게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같이 넘어가는 이유는 두께가 원했던 두께보다는 좀 두꺼운 두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각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득점이 되지 않는 이후에 김가영 선수에게 우선 뱅크샷 배열이 주어졌습니다. 예. 참고로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뱅크샷. 지금 뭐 전체적인 각도로는 조금은 어정쩡했어요. 예. 네. 뒤쪽 5 쿠션으로는 공략이 좀 어려웠는데 네. 우선은 3 쿠션 이후에 빨간 공 맞고 이목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간결하게 네. 1점 들어갔어요. 옆돌리기였죠. 네. 가장 기본적인 항상 형태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또 가는 형태에서 네. 조금씩 실수가 나오는 모습도 사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래 선수 초반 지금 좋은 득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실수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공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네요. 네. 지금은 이제 더블 쿠션을 시도했는데 네. 자 원했던 지금 두께 공략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전보다는 지금 회전으로 봐서는 역회전 리버스였네요. 네. 네. 너무 얇은 두께 공략이 나오고 말았네요. 김가영 선수가 난구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공이 빠지고 마네요. 시도는 정말 좋아 보였는데. 네.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자 역회전을 이용한 자, 되돌리기죠. 아래쪽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회전량으로 이 목적구를 와. 찾아가는데 네. 아, 너무 상단 회전이 작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밀의 네 번째 이닝 짧게 돌리기 닿질 않았네요. 이밀의 선수가 득점도 잘 해주지만 지금 김가영 선수 이번 대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를 지금 좀 괴롭히고 있어요. 운영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두께죠. 그렇네요. 빨간 공의 왼쪽으로 되돌리기 강하게 밀면서 다시 한번 단쿠션으로 들어가는 공격을 했는데 너무 두꺼운 두께로 바로 키스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얀 공의 오른쪽으로 리버스 공략. 아, 아 키스가 났어요. 네. 이미래와 김가영 모두 공타가 나왔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자 기회가 우선 찾아왔는데 길게 세워치는 앞돌리기예요. 네. 자, 연결한 스트로크. 아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네. 두께와 이제 회전량의 조합이죠. 지금은 이제 회전량보다는 무회전으로 두께를 맞춰냈던 그런 각도의 공격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좋은 득점 나왔네요. 예. 네. 지금 장축으로 더블을 시도했죠. 약간의 회전만을 이용한 지금 완벽한 각도로 진행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점수 4대 5 한 점 차. 네, 지금 노란 공의 오른쪽을 되돌리는 차시죠. 오른쪽 회전으로 아 하지만 너무 얇은 두께예요. 첫 번째 쿠션이 장축에 맞아야 되는데 예. 지금 단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빠지고 말았죠. 장단 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되돌리기였습니다. 다시 도망가야 되는 이미래. 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공략을 하는데요. 아, 지금 이 공을 원뱅크로 하지 않고 아주 예민한 두께로 비껴치기 공략을 했습니다. 자, 공이 먼저 맞고 진행이 됐죠. 자, 좁은 틈 사이로 원뱅크도 가능했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 빗겨치기로 우선 공략을 아주 잘해줬네요. 예. 회전량 조절이 좀 어려웠던 형태인데 이메레 선수의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 아, 이게 닿질 않네요.
네, 좀 틈이 있었네요. 예. 지금 아주 진행이 잘 되고 득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공 배치가 만들어지는데 좁은 틈 사이로 지금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원뱅크를 할 수 있는 김가영 선수인데 네. 회전량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배치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아주 얇게 아우 아, 그렇죠.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된다면 뭐 득점이 되겠지만 예. 조금만 두꺼워도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량을 좀 줄여주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김가영 선수 이제 두께를 노린 거죠. 좀 아쉽습니다. 이밀의 7이닝 아우 네. 잘 들어갔어요. 옆돌리기 네, 그렇죠.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코너 쪽으로 오는 형태들은 항상 연습이 잘 돼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세가 약간 불편한 상황 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죠. 자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각도가 네 아. 지금보다는 좀 더 얇은 두께에서 진행이 돼야만 이목적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자세가 좀 불편했기 때문에 약간 또 끌림이 생겼죠. 점수 7-4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이밀에 이제 김가영 선수의 8이닝입니다. 네. 자, 김가영 선수는 지금 이제 투뱅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좀 얇은 두께예요. 김가영 선수가 지금 뭔가 난구를 한번 해결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뱅크샷 득점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해요. 지금 좀 얇았죠. 아주 두꺼운 두께야 끌림이 생기면서 한 쿠션 더 맞고 노란 공으로 진행이 되는 투뱅크였습니다. 이미 지금 뒤돌리기 같은데요. 네. 너무 코너 쪽으로 큐볼이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게 각도가 형성이 됐고 자 조금 짧아져야 되는 이목적구 방향에서 제대로 맞지를 못했습니다. 더블이죠. 자, 지금 더블을 또 선택하지 않고 예. 넣어치기 공략이었어요.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을 선택을 했네요. 네. 아, 지금 선수들의 공략이 상당히 평상시와는 다른 지금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좀 높은 난이도의 선택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되고 우선 끌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 김가영 선수의 뭐 선택이 우선 아주 잘 됐네요. 네, 얇은 두께 되돌리기 예. 지금도 좋죠? 네. 네. 3점 김가영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7-7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세트부터 정말 박빙입니다. 그렇죠. 김가영 선수가 우선 뱅크샷으로 한번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두 공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뱅크샷 공략을 할지 네, 3뱅크로 그렇네요. 지금 시도를 하네요. 예.
여기서 뱅크샷 들어가면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큐볼의 위치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인데 자, 정확하게 맞춰낼지 지켜보시죠. 뱅크샷. 닿지 않았어요. 정말 뭐 1mm만 오른쪽으로 맞아도 예. 득점이 되는데 빨간 공의 정면이 맞고 말았습니다. 네. 3 뱅크샷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수 그대로 7대 7. 일단 동점에 만족해야 했던 김가영. 김일애 선수 어려운 매치 공략이에요. 횡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네. 참 두꺼운 두께에서 완벽한 3쿠션으로 각도를 만들어준 이미래 선수의 예. 멋진 횡단샷이었습니다. 네, 지금 하얀 공의 오른쪽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앞돌리기 대회전. 자, 키스가 키스 제거를 했네요. 예. 그리고 깔끔하게 네.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하얀 공과 빨간 공과의 키스가 있었는데 이미래 선수의 뭐 과감한 공격이 좋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투뱅크가 득점이 되면 1세트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점수 9대 7 상황에서 뱅크샷. 이게 들어가질 않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김가영 선수에게 예,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운 듯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예. 네, 지금 일목적 하얀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얇은 두께. 예, 뒤돌리기. 지금 너무 얇지 않나요? 자, 키스가 있는데 자. 이게 또 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은 사실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공인데 김가영 선수가 이제 짧은 각 시도였어요. 예. 그렇지만 원했던 두께보다 워낙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지금 직접 공략이 됐던 형태로 진행이 되고 또 빠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타임아웃. 이미래 선수는 타임아웃 요청. 네, 빨간 공 지금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조금 끌림이 만들어졌는데 닿질 않아요. 그렇죠. 첫각에서부터 살짝 끌림이 생기면서 조금은 뒤쪽 공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경기를 끝내지 못한 이미래. 김가영이 또 이렇게 놓치네요. 그렇죠. 되돌리기 공략이었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코너까지 진행이 됐어야 돼요. 지금 좀 얇은 두께 예. 맞으면서 빠지고 말았네요. 김가영 선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미리 옆돌리기. 자. 대회전. 키스 났어요. 네.
자, 지금 키스가 나고 김가영 선수에게 좀 괜찮은 매치가 예. 지금 주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민현 선수가 세 번이나 놓치면서 다시 김가영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 첫 세트부터 상당히 긴장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김가영 일단 차분하게 한 포인트 땄습니다. 점수 8-9. 비껴치기 시도했고요. 네. 이번엔 두께 공략과 전체적인 스피드까지 잘 맞았던 공략이 나왔고, 자 지금 이제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해야 되는데, 아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 시간 체크를 하고 있죠. 예. 회전량을 약간 이용한 네 앞돌리기였는데 좀 급했어요. 그렇죠. 자 김가영 선수가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는 건 득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혜 선수에게 이제 좋은 공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였죠. 그렇지만 이민혜 선수가 난구풀이를 상당히 잘해요. 예. 그런 게 이제 워낙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결을 할지 지금 각도를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도는 리버스로 3뱅크 샷이에요. 네, 지금 왼쪽 회전이 들어가 있죠. 그렇네요. 이민혜 여기서 경기 끝낼까요?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던 그런 배치였는데 조금은 깊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횡단이지만 지금 각도가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정말 예민한 두께를 우선 맞춰내고 각도가 만들어져야 됐던 그런 횡단 샷이었습니다. 예. 자, 이민혜 선수 다시 한번 뱅크 샷이죠. 자, 플러스 뱅크 샷. 네. 자, 이번에는 앞섰던 위치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네.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14이닝째.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빨간 공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 지금 대회전인데 마지막 빨간 공과의 키스가 있습니다. 아, 네. 오히려 키스 맞고 좀 뒤쪽으로 가는 걸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죠. 그대로 멈춰버렸네요. 지금 전체적인 각도로는 조금은 짧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키스가 나면서 행운의 득점으로 예.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 득점이 되지 않았고 아, 이번에는 이민혜 선수가 투쿠션이었어요. 그렇죠. 예민한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한 사실은 과감한 좀 시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간 공의 일목적구 두께를 좀 사용을 했는데 아쉽게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죠. 김가영의 15이닝째.
가까운 두께 예. 뒤돌리기. 네. 닿지 않습니다. 아, 김강 선수들 너무 아쉽네요. 예. 간혹 지금 코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목적구 지금 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긴 각보다는 항상 짧은 각으로 시도를 해줘야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아, 키스나요. 네. 계속되는 소강 상태. 이번 대회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지금 같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이민혜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또 많이 보였고 예. 참 뭐 선수들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싶죠. 하지만 이렇게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어려운 앞돌리기. 네. 김강 선수가 이제 두께 공략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확실한 방법으로 앞돌리기 시도했지만 지금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큐볼이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민혜 선수의 지금 배치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지금 회전량을 줄이고 뒤돌리기. 아, 들어갔습니다. 네. 셋 포인트. 지금 무회전으로 두께를 맞춰내고 시도한 뒤돌리기예요. 투 쿠션 이후부터는 무회전이기 때문에 각도가 길어지게 형성이 되는 거죠. 껴치기. 아, 시원하게. 네. 아, 네. 마지막 포인트 따내면서 이민혜 선수가 1세트를 가져옵니다. 본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민혜 선수가 우선 1세트 지금 챙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리 보는 결승전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링크의 앞선 커넥티드 기술로 편리한 모빌리티 세상을 시작합니다. 연결을 통한 차량 관리의 진화, 이를 통해 달라진 업무의 효율성, 사람과 이동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편리한 모빌리티 세상으로 이어주는 스마트 기술, 스마트 커넥티비티, 스마트 링크. 뭘 해도 연하는 연하다. 이것이 연하 클래스, 연하의 선택. 난 TS다. 어떤 상황에도 최고를 만들어낼 것, 새로운 도전을 즐길 것, 이것이 바로 넘버원의 자격.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당구 천재 이민혜, 당구 여제 김가영 선수의 맞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LPBA 챔피언십 5차 대회 준결승전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네, 1세트는 자 이민혜 선수가 우선 가져갔는데 예. 자, 두 선수의 에버리지가 상당히 좋지는 못하죠. 네. 이민혜 선수가 11대 8로 1세트를 가져왔는데요. 16이닝이 걸렸습니다. 네, 뭐 두 선수의 평균 기량보다는 사실 떨어지는 기록인데 네. 이민혜 선수의 운영이 좀 돋보였고 김가영 선수가 많은 시도를 하고 풀어내려고 했지만 우선 김가영 선수도 제대로 된 공략이 좀 나오지 못했던 1세트였습니다. 자, 과연 이민혜 선수가 여기서 이번 준결승전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승부는 3세트까지 이어지게 될지 2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민혜 선수 뭐 준비가 참 잘 돼 있는 선수예요. 네. 1점.
자, 지금 뭐 짧은 세트 경기이기 때문에 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운영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미래 선수가 뭐 적재적소에 우선은 공격과 수비를 잘 섞어 나가면서 네. 1세트를 우선 잘 챙기고 지금 두 번째 세트는 또 이미래 선수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일단 1세트를 좀 돌이켜보면 이미래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좀 잘 해냈던 것도 같은데 그렇죠. 당구에는 이제 공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속 득점. 네. 이번에는 정말 난이도가 있던 빗겨치기에서 뭐 정확하게 또 득점이 만들어졌죠. 일목적구였던 하얀 공 지금 다음 공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스 빠졌고요. 아 좋네요. 이미래 거침 없습니다. 지금은 짧은 각보다는 긴 각으로 바로 시도를 했죠. 예. 키스 빠지는 과정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득점으로 이어섰습니다. 옆 돌리기. 좋아요. 아... 네. 4점. 4연속 득점 이미래. 지금 김가영 선수가... 선수에게는 예.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정말 중요한 우선 1세트 김가영 선수의 초공략으로 시작이 됐는데 1세트를 빼앗기고 지금 두 번째 세트는 또 이미래 선수가 이렇게 초반에 다득점을 또 만들어내면서 예. 김가영 선수의 심리를 참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조금은 네. 또 한 번의 옆돌리기였는데 이번에는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직접 공략을 하지 않았나 보여졌는데 약간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김가영 선수의 하얀 공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도 불편해 보이죠. 자, 더블. 아, 네. 좋네요. 자, 어려운 더블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 공 해결을 해줬습니다. 네. 호락호락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네. 자, 노란 공을 직접 공략을 한다면 옆돌리기 멀리 있는 빨간 공 뒤돌리기인데요. 옆돌리기 위치인데 자세를 다시 잡습니다. 네. 두께를 설정을 하고 시도를 해야죠. 네. 좋네요. 네. 실수하지 않고 지금 연속 득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예. 차분하게 따라가고 있는 김가영. 네, 지금 조금 멀리 있는 빨간 공 선택이죠. 뒤돌리기로 보여지는데요. 자, 두꺼운 두께인데 아, 네. 아쉬움이 있죠. 점수를 좀 더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 살짝 길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회전량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두께 공략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오고 말았어요. 이미래 옆돌리기 짧게 네 나옴 좋습니다. 놓치지 않고 득점이 됐고
빨간공 일목적구를 코너 쪽에 또 완벽하게 지금 배치를 시키면서 다음 공 상당히 괜찮은 지금 대회전이죠. 예. 네. 대회전 두께와 당점 뭐 간결한 스피드로 뭐 정확하게 지금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네.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6대2입니다. 지금 빨간 공의 얇은 두께를 한번 우선 쳐다봤다가 네, 지금 하얀 공으로 아주 좁은 각이 예, 옆돌리기 약간의 역회전까지 사용을 했는데 좋은데요? 아, 야. 네. 3연속 득점 점수 7대2 결코 쉽지 않은 옆돌리기인데 예. 뭐 이미래 선수 워낙 옆돌리기 연습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길게 또 세워치지 않나. 네. 확실히 이미래 선수가 지금 뭐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무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가영 선수에게는 상당히 지금 곤욕되는 계속 그런 배치들이 나오고 있죠. 예. 김가영 선수도 지금 포켓에서 사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뱅크샷 대회전 아, 노란 공 맞고 5 쿠션 아, 지금 좀 짧았어요. 아, 예. 지금은 이렇게 우선 득점이 되는 과정이 아니고 네. 노란 공의 왼쪽을 맞고 전 약간의 끌림이 발생이 돼야 됐던 뱅크샷이었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5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이미래 부드럽게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점수 8대2 이미래 이제 석점만 더 추가하면 결승으로 갑니다. 혹시 이미래 선수가 중요했던 1세트를 우선 자신의 세트로 만들면서 지금 두 번째 세트부터는 완벽하게 지금 운영을 아주 잘해주고 있고 예. 득점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죠. 이미래 선수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각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플레이를 이어갑니다. 네, 지금 앞돌리기 아, 요게 네. 빠지네요. 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네. 김가영 선수로서는 확실한 다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자, 김가영 선수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예. 김가영 선수 우선 하이런 뭐 11점이라는 경기도 보여줬었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대회전 아 김가영 선수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서 우선 득점이 돼야 되는데 예. 워낙 또 긴 각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돌리기 회전량을 줄이면서 짧은 각 아, 네. 놓치지 않습니다. 점수 9대2 7점 차 아, 이제 결승까지는 2점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미래 선수에게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긴 해요. 네, 좁은 각이죠. 회전량을 그렇죠 잔뜩 이용을 하면서 닿지 않았습니다. 약간 뒤쪽으로 끌어내는 각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시도를 했는데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같이 짧게 빠지는 현상은 끌림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약간의 힘이 들어가면서 조금 짧은 각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옆돌리기 대회전. 네, 옆돌리기 좀 짧게. 자. 이게 들어가질 않네요. 네. 김가연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짧은 각으로 시도를 했지만 이번엔 또 뒤쪽 공간으로 또 빠지고 맙니다. 예. 두꺼운 두께. 놓치지 않네요 정말. 매치 포인트. 지금 옆돌리기 길게 만들어냈는데 회전량을 또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미래 선수는 확실하게 좀 돌아왔어요. 네. 과연 마지막 포인트가 될까요? 뒤돌리기. 네, 지금 길어요. 이미래 선수에게는 지금 뭐 최대한의 지금 공격들이 나와졌고. 예. 문제는 이제 김가영 선수인데 김가영 선수가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점입니다. 타임아웃. 네. 김가영 선수 타임아웃 요청. 지금 빨간 공을 공략하기에는 뭐 키스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뒤쪽에 있는 노란 공을 또 공략을 하자니 뱅크샷 시도인데 득점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두께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게 세워 쳐봤지만 예. 좀 차이가 있죠. 그렇네요. 이미래 선수의 완벽한 뭐 공격들이 오늘 김가영 선수를 좀 힘들게 했고 예. 네. 그 틈을 뭐 이미래 선수가 워낙 뭐 또 공격을 잘 해줬기 때문에 자, 지금 마무리로 갈 수 있는 우선 옆돌리기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옆돌리기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던 이미래 선수인데요. 자, 키스가 났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네. 천재와 여제의 대결, 천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미래 결승 진출. 네. 김가영 선수의 뭐 서륙전이 사실은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예. 이미래 선수의 뭐 높은 벽을 넘지를 또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래 선수가 이 준결승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김가영 선수가 우세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막상 경기를 열었더니 이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1세트에서의 뭐 좀 접전인 상황이었는데 1세트를 뭐 김가영 선수가 뺏기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또 김가영 선수가 이미래 선수가 가져간 뭐 경기 양상으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래 선수와 김가영 선수의 준결승전, 이미래 선수가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백창룡 위원, 캐스터 안현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팀장.